햇님, 햇님, 제발. 시간 없어. 햇님, 조금만, 조금만. 그렇지. 아, 진짜 깽깽이를 하지. 안 돼! 어, 들린대, 들린대.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유인나입니다. 저는 밴드 설안의 보컬 고영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볼륨 끝나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 어떻게 한 번도 볼 일이 없었냐, 그죠? 사실 오늘 이 자리도 유인나 선생님께서 또 꽂아주신 거거든요. 아, 네. 제가 꼭 고영배 씨랑 함께 하고 싶다. 나 왜 이렇게 성공했지? 나 왜 이렇게 잘 살았지, 인생? 아, 영배 씨, 그래서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감상할 작품 제목이 무엇이죠? 나는 전설이다. 그렇습니다. 이거 네. 저는 왜 이 영화인가 했더니 직접 고르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좀 여름이잖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볼 때는 조금 막 이렇게 무서운 거 같이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골라보자 생각을 했는데 제가 좀 쫄보여서 그러니까 저는 못 봐요. 보신 줄 알았어요. 제가 볼 수 있는 무서운 것의 커트라인에 있는 가장 끝에 있는 작품인데 제가 또 이걸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마 인스타라이브는 조금 보이시겠지만 인스타라이브 좀 있으면 꺼져요. 아, 그래요? 아. 목소리로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알려드리자면 네. 유인나 씨가 네.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그 이동진 평론가님처럼 아, 네. 이렇게 수첩에 막 적어왔어. 아, 왜 이렇게 네. 열심히 하는 거야 매사에. 제가 오늘 안경도 좀 쓰고 나오려다가 참았거든 그거는. 언제 시작하냐고 늘 하시는데 네. 저희는 사실 한 40분 정도는 더 근황 토크를 하고 싶긴 해요. 저희는 네. 시간이 모자라면 네. 좀비 나오는데 근황 토크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실제로 보이냐 진짜 생방이냐 네. 뭐 여러분들 저기도 좀 읽어달라 하는데 네. 다 보이고 네. 밤새겠네 토크계 좀비 왓챠 직원 퇴근시켜주세요. 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본격적으로 네. 영화를 시작해보죠. 볼까요? 저 박사님 있잖아요. 이 네. 박사님 네. 아, 굉장한 성공담을 이제 얘기해주시거든요. 저게 제대로 된 성공이 아니고 불길한 징조임을 저 박사님의 눈 화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뭔가 희망적인 화장법이 아니죠. 아니 나는 이 장면을 보면요 얼마나 지긋지긋할까 저런 그죠 통조림 음식들 그죠 맞아. 근데 나는 이걸 보면 맛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혼자 있을수록 저렇게 앞치마까지 잘 차려서 하는 거 저런 사람이 성공해요. 맞아 맞아. 이런 거 보면은 그때는 정말 말도 안 돼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맞아. 되게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요 그죠. 그래도 햇빛은 여전히 있다는 게 이 장면에서 뭔가 되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 좀비영화는 무조건 신라면 각인데 네. 찬장에 라면 막 자꾸 햇반 찾아. 야 어두워. 안돼. 어두워. 야 잠깐만. 따라가면 안돼 얘. 잠깐만. 난 여기서 촬영 멈춰. 난 여기서의 촬영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쫄보들 나가지 마요. 무서운 거 나오긴 나올 건데. 보면 괜찮잖아. 여기 있었네. 아우 시끄러. 그만 볼까? 여러분 그만 볼까요? 대박 몇 명이야 진짜. 어떻게 다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뭘 먹고 있나 봐. 무서웠다. 어머 뛰어. 야,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좀 뜯어봐요. 아, 예. 봐, 3개월 이용권 들어있어. 어떡하지 이거 내 건가? 아, 내 건 여기 있겠구나. 제가 깠죠? 인간도 저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 탁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지. 안 돼, 그럼 또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떤 자연의 순리를 거부하면 또 저런 바이러스가 맞아요. 또 거기서부터 문제가 그래, 생기는 거. 그래.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왓챠 팝콘이에요. 이게 실제로 사도 이런 이용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팔아요? 이거 파는 거야. 인나님이 누나이에요. 누나일 뿐만 아니라 제 두목입니다. 야 가서 웃겨 이러면 네? 하고 제가 두목이긴 하죠. 네. 무슨 소리야? 이거 뭘 밟았더니 차가 떨어지면서 얍! 아우 졸려. 자고 일어나면 내 생일도 끝나 있겠지? 아우 억울해. 아, 임코코님이 저 못 보겠어요. 안 돼. 나도 못 보겠는데 참고 보는 거니까 같이 봐. 쌤 햇님 햇님 제발. 시간 없어. 햇님 그렇지. 조금만 조금만. 그렇지. 진짜 깽깽이를 하지. 안돼. 방금 이제 그 좀비가 만약에 대사를 했다면 응 뭐라고 했어?
진행시켜. 진행시켜. 전 저런 티셔츠 되게 좋아해요. 티셔츠. 맨투맨 말고 쭉티. 쭉티, 쭉티. 맞아요. 전 쭉티 저런 티를 좋아해요. 이게 그거구나. TMI. 아, 그쵸. 지금까지 실험했던 좀비들 사진인 거예요. 그죠? 인생 레컷. 네, 그러니까 이 사람아. 왜 여러분이 저한테 나가라 그래요? 여러분 두목도 아니면서. 우린 부두목이다. 누구 마음대로. 내가 임명을 해야 가능하다고요. 말리? 나도 이름 바꿀까? 말리? 유말리? 되게 먼 길 같은 이름이네요. 유말리라고. 저는 보면서 갑자기 키스 갈 길까봐 얼마나 불안하던지. 이 장면에서. 아, 네? 아니 너무 서로의 품이 그립고 막 이랬을 수 있잖아. 그래서 갑자기. 아니 근데 키스 날려버릴까 봐. 아니 왜 갈 길 다해요? 그래도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애기도 자고. 9일은 제가 데뷔한 날이거든요. 허, 좋은 진짜요? 날이죠. 굿땡에 데뷔하셨군요. 와우. 어떤 분이 한 편 더 보세요. 끄고 우리가 다 바로 틀면 한 편 더 볼 수 있나? 만약에 네.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네. 이런 작품이 들어온다. 이 정도의 무서움, 이런 내용. 내가 여기서 역할 누군데? 네빌이지. 내가 네빌이야. 아우 나 하지 그러면. 무서워서 하겠어요? 그 장면만 빼줘요. 그러면 아까 뭐. 그 쌤이 들어갔던 깜깜한 곳 있죠. 그거 빼면 출연료를 반을 깎아야 돼. 빼드릴게요. 인나 씨. 제가 작품 지금, 포기하고. 저는 네. 지금 바로 훈련 들어갑니다. 여기 불질 꺼주세요. 저는 암흑 속으로 저는 지금 바로 훈련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근데 언제 끝내야 되는 건지. 마음대로 우리, 끝내야 된대요. 마음대로? 그러면은 우리 지금부터 한 딱 3시간만 더 할까? 나는 내일 쉬어가지고 나는 괜찮은데 저도 때마침 못하더라고요. 이게 근데 극명한 온도차가 네. 채팅창은 우와 더해요 하고 우리 스태프분들 표정 마스크 쓰고 있지만 다 보이죠 네. 이상하게 아 진짜 많이 안 좋아요 상황이 이곳 상황은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제 진짜로 퇴근 시간이 됐어요. 여러분들도 자야지 12시인데 네. 저 옛날에 네. 저기 얘기를 시작하네? 아 옛날이라니요? 끝내는 마당에 야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우 자리를 또 고쳐왔네. 그래서 이제 진짜 저희 갈게요. 지금 8월 28일 토요일이 됐습니다. 1박 2일 방송이야. 자 지금까지 저는 유인나였고요. 저는 집에 들어가는 거 저희 집 앞에 시청을 보시고 들어가는 거 저희 마음대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고영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아쉬워. 안녕히 계세요. 아 이거 이제 끊어. 아 됐다 됐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말. 아 재밌다. 너무 재밌었다.